그래서 어디 갔노? 지연이 여기 있네. 자, 지연이는 이에 붑니다. 단어 파트네요.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채소는 베스트볼 한번 써볼까요? 토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다. 이거 뭐지? 이거 테이블. 그래서 베개 테이블이라고 발음 날 것 같은데 베개 테이블이 아니고 뭐다? 베스트볼은 무슨 시? 이름 시면 우리가 문장 속에 쓸 때 따져봐야 될 게 셀 수 있나 없나죠. 베스터볼은 셀 수가 있다 라는 말은 얘를 문장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만나게 되냐, available로 만나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를 얘기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도 쓰이고 the available 이렇게 쓰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도 만날 수가 있고 vegetables 채소들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채소들을 얘기할 때 또 어떻게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vegetable, the vegetable, the vegetable, vegetables, the vegetables 이렇게 네 가지 형태로 만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셀 수 있는 명사다. 이름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vegetable 스펠링 잘 하셨고요. vegetable.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피자. 피자는 마찬가지 무슨 시다? 이름시다. 그렇다면 또 따져봐야 되겠죠. 셀 수가 없습니다. 얘는 피자는 셀 수 없는 이름시야. 알겠습니까? 어? 피자를 왜 못 써요 엄마? 엄마한테 내가 피자 하나 사주세요 하는데요. 자,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피자라는 단어는 이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피자 한 판 또는 피자 한 조각.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세는 거지 얘를 세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피자 한 조각 이런 표현은 영어로는 어떻게 하냐, a piece of pizza 이렇게 씁니다. piece의 뜻이 뭐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피자는 셀 수 없는 이름씨라는 거 주의하세요. 그다음 계속해서 감자튀김은 French fries 한번 써볼까요? F-R-E-N-C-H-F 얘는 소문자로 써요. F-R-E-N-C-H-F. 오케이. 자, 프렌치는 뭐로부터 왔냐? 이거로부터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France. France는 마치 뭐와 비슷한 단어냐? Korea하고 같은 단어고요. 그렇다면 French는 뭐랑 비슷한 단어냐? 뭐겠어요? Korean과 같은 뜻입니다. 얘들을 보고 국가명이라 합니다. 나라 이름, 한국, 프랑스. 근데 이렇게 바뀌면 국가형용사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란 말이야? 그럼 프렌치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원래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가르쳐주면 지금은 헷갈릴 테니까. 아니, 다 가르쳐도 되겠다. 자, 세 가지 뜻. 첫 번째, 프랑스의. 그러면 코리안도 첫 번째 뜻 뭐? 한국의. 그 다음 두 번째 뜻, 프렌치의 두 번째 뜻은 프랑스 사람. 그러면 코리안의 두 번째 뜻은 한국 사람, 한국인. 그 다음에 프렌치의 세 번째 뜻은 프랑스어. 그럼 코리안의 세 번째 뜻은 한국어. 됐습니까? 지금 프렌치 프라이즈 할 때는 이 뜻으로 썼습니다. 프랑스의 튀김.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감자튀김이 프랑스 사람들이 먹던 방식대로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프렌치 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프랑스식 감자튀김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 French fries라고 한다. Fries는 fries에 대해서도 뭐 간단하게 하면 튀기다, 튀김이란 뜻의 이거 볼까요?
프라이죠, 프라이. 계란 프라이 몰라요? 계란 프라이 할 때 그 프라이입니다. 이게 튀기다, 튀김이란 뜻인데요. 튀김이란 뜻일 때 이름씨고요. 셀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튀김들 하고 싶으니까 여기다 뭘 붙이고 싶었다? S를 붙이고 싶었는데 이렇게 Y로 끝나는 녀석에 복수형이라 하죠. 복수형 할 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붙입니다. 가족 Family 가족들 됐습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아이고 I로 고친 다음에 ES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스테이크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스테이크는 셀 수가 오케이. 스테이크 셀 수 없습니다. 자르면 자르는 대로 피자처럼 개수가 바뀌기 때문에 셀 수 없는 이름씨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요? 소리가 뭐죠? 소리가 뭐죠? 소리가 뭐죠? 뭐라고요? 뭘 옹알이 하지 마시고요. 소리가 뭡니까? 소리 모르겠어요. 네? 조금만 더 크게 좀 소리 내줄래? 모르겠다. 뭐 소리를 모르니까 쓰기도 틀리는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우유는 milk 그 정도는 쓰겠지. milk 무슨 씨? 기름 씨 셀 수. 그래서 우유 한 잔 우유 한 잔 glass의 뜻은 유리 또는 잔. 유리란 뜻일 땐 셀 수 없고요. 잔이란 뜻일 때 셀 수 있다. 그럼 우유 두 잔. 우유 두 잔. 됐습니까? 아까 피자 한 조각이 뭐였더라? 피자 한 조각 피자 두 조각 됐습니까? 이와 같이 셀 수 없는 이름씨 중에는 조각은 세, 피자는 못 사지만 못 세지만 조각은 셀 수 있고 우유는 못 세지만 우유가 들어있는 잔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사과는 apple. 오케이. 셀 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과? 당연히 셀 수 있죠. 그래서 사과 하나일 땐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an apple 해야죠. 무슨 어 apple입니까? apple 할 때 에 소리는 무슨 소리니까? 모음 소리니까 어가 아닌 뭘 써야 된다? an을 써야 된다. 사과 들 apples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과 하나 the apple 아까 얘기했던 그 사과 들 맞습니까? 그래서 apple은 여러분들 문장 속에서 an apple, the apple, apples, the apples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형태로 셀 수 있는 이름씨이기 때문에 만나보게 될 수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콜라는 셀 수가 없다. 콜라 한 잔. 오케이. 그리고 콜라라는 단어는 잘 안 써요. 이 교재에 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코크 됐습니까? 네. 콜라는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하긴 하는데 콜라보다는 뭐가 좀 더 올바른 표현이다? 코크 됐습니까? 네. A glass of coke. 패스트푸드에는 뭐 패스트푸드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패스트푸드에 속할 수 있는 거. 햄버거, 라면 이런 것들 패스트푸드에 속하겠죠. 됐습니까? 건강에 좋죠? 아닌가요? 패스트푸드. 그럼 계속해서 like. like는 하다시로 쓰이면 앞제비수로 쓰이면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런 뜻이다. like가 좋아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지 뭐뭐처럼이라는 뜻으로 쓰이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eating habits 써볼까요? eating habits 그래서 habit의 뜻은 습관. eat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eat의 뜻은 먹다. 오, 하다시면 ing 붙일 수 있고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뭐 아니면 뭐? 기분이야. 아,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eating만 있으면 이 둘 중에 무슨 뜻인지 헷갈린, 뭐, 둘 다를 얘기해야 되겠지만, eating habit, 이렇게 어떤 다른 단어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의 뜻이 되겠죠? 둘 중에 무슨 뜻일까요? 네,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 먹는 중인 습관은 아니겠죠? 습관이 어떻게 먹는 중입니까? 습관이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된 습관을 eating habit 됐습니까? 그럼 자는 습관은? 스리핑 habit. sleeping habi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공부하는 습관은? 공부하다 study 공부하는 것 study. 그래서 공부 습관 studying habit Eating habit. Eating habits. 오케이, 여기서는 습관들이라고 했네요. 습관은 이름치고 셀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healthy 한번 써볼까요? 오케이, 틀렸고요. 뭐라고요? 뭐 지금이라도 고치면 내가 쓰기 숙제 돌려줄 거고요. 그냥 쓰기 숙제 할 거예요? 뭐라고요? 소리가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healthy죠. 몇 가지 소리? 두 가지. 뭐? 여기서는
healthy 할 때 EA가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펠링을 익히면 될 텐데요. healthy. healthy. 계속해서 eating. eating. 아까 전에 eating habit 할 때 살펴봤고요. taste. 한번 써볼까요? Okay. 그래서 얘가 몇 가지 소리 갖고 있는데 뭐 중에 중에서 여기서는 무슨 소리 내고 있다? 뭐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소리 다 합치니까 taste. Okay. 그래서 이 뜻일 땐 무슨 시? 이 뜻일 땐 이름 시죠. 무엇, 맛, taste. taste. eat. 무슨 시? 하다 시. 지금 모습은 뭐가 들어있을 때 모습이야? 두가 들어있을 때죠. 됐습니까? 여기에 does가 들어가면 t 뒤에 s를 붙여서 it라고 발음하게 될 거고요. onion. onion 한번 써볼까요? i o n.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 셀 수? 그러면 하나 있을 땐? 그렇지. 두 번은 안 속는군. An onion.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양파 들 하고 싶으면 onions. 이렇게 표현하겠다. 물론 the onion, the onions 같은 표현도 있고요. onion. carrot. carrot. may not. may not. may 가 무슨 시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양념시. 양념시죠. 앞제비시 뒤엔 핫 이름시 오고요. 양념시 뒤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쓰인다 했습니다. 얜 양념시입니다. 메. 메. so so. so so. 얘 뜻이 뭐였더라? 그냥. 그냥 그럼.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 cheese는 무슨 시예요? 이름 시. 셀수? 없습니다. 그래서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치즈 두 조각? two pieces of cheese. 네? two pieces. 오케이. 조각은 셀 수가 치즈나 피자는 셀 수가 없다고요. other는 어떻게 쓰죠? okay. 다른 책들 other books 다른 음식 other food other 뭐라고요? No speaking 신경 써서 안 하지 이놈 새끼야.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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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salmon 어떻게 써요? S-A-L-M-O-N. 그러면 이 글자 중에 뭐가 하나 소리가 안 나고 있죠? 누가 소리 안 나요? L. L이 소리 안 나죠? salmon이 아니고 뭐다? salmon. salmon. 됐습니까? salmon. salmon. fish. fish. 소프트 드링크. 소프트 드링크. 셀수
있다. 그래서 a soft drink 하든지 soft drinks로 쓰이든지. 식습관 할 때 나왔는데요. Habit. Habit. Mushroom. Mushroom. Dr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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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burger. Hamburger. 한번 써볼까요? R-C-E-R 셀 수? 그래서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쓴다. Hamburgers. Hambur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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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쓰기 시험에 세 개 틀렸고요. 틀린 거 찾아서 빠르게 고치고 그 다음에 다섯 번 쓰기 숙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한도 틀렸기 때문에 건강한 포함해서 그럼 총 네 개의 단어 다섯 번씩 쓰기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스펠링 틀리는 거 계속 방치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